그냥 행복해집니다. 포코베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포코베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랑센터 1분 거리, 포코베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포코베 스마일 텔레콤. B시즌의 공립학교 학생들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자 증가로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외의 상황입니다. 해당 교육청으로서는 학생들의 수에 따라 예산 배정의 희비가 엇갈림으로 학생 수의 감소는 또 다른 걱정거리라고 합니다. B시즌의 공립학교에 등록된 총 학생들의 수가 3일 기준으로 전년도 가을과 비교해 6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피터 패스벤더 장관은 학생 수의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BCJ 인구가 전반적으로 늘고 있기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의 변화에 따라 예산에 영향을 받는 각 교육청들의 입장은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패티 바쿠스 밴쿠버 교육청장은 밴쿠버시의 학생 수가 1,00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가을 학기부터의 교육 예산 감소를 의미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밴쿠버 다운타운 지역의 경우 인구의 증가 및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예산안의 삭감을 단정짓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가을부터 2014년 여름까지 이어지는 각 지역 교육 예산안의 최종 결정은 오는 30일 등록 학생 수에 대한 집계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BCG 교육부 예산은 향후 1년간 총 47억 2,500만 달러로 이미 정해져 있으며 학생 한 명당 책정된 예산은 8,603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측이 캐나다 자원개발회사에 투자했던 지분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다른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구조조정에 여파가 미칠지 주목이 됩니다.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인수했던 캐나다 자원개발회사 투자로 연간 1억 불의 손실을 입었다고 전하며 자원개발 구조조정 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 처분을 결정했다고 4일 전했습니다. 해당 지분은 현재 3, 4곳에서 매수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4월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과 성과평가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성이 없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버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석유공사 측이 지난 2009년 캐나다 내 오일샌드와 새로운 석유광구를 개발 중인 석유개발업체 하베스트사를 3조 7,921억 원에 인수한 후 8,202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계약에 맞추어 스쿨존에 교통경찰들이 집중 배치되었음에도 학생과 자동차의 추돌사고는 여전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안전운전과 학생들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학기 첫날이었던 3일 노스밴쿠버에 거주하는 15세 학생이 윈저 고등학교에서 불과 두 블럭 떨어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학생의 부상 정도는 정확히 밝혀진 바 없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리차드 드종 경감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스쿨존으로 지정된 구역은 아니었으나 학교와 매우 가까운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새학기 시작을 모르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횡단보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행자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스쿨존에 대한 교통경찰의 단속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민경진 기자, 경찰의 새학기 스쿨존 단속 강화에 효과가 없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학날인 3일 아침에는 광역 밴쿠버 지역의 스쿨존에 교통경찰이 집중 배치되어 과속 및 교통법 위반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밴쿠버 경찰의 더크 리파드 경감은 새학기 첫날 아침부터 광역 밴쿠버 지역 한 초등학교와 두 블럭 거리에서 음주운전자들 적발했다고 전하며 등하교 시간을 이용 학교 인근에 교통경찰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에버츠포드 경찰의 돈 리더 경감도 시골 지역의 스쿨존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차량이 과속으로 적발되고 있는데 도로가 덜 혼잡하다 보니 속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밴쿠버 경찰은 트위터를 통해 등하교 시간에 스쿨존에서의 도로법 위반 적발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 중인데 13일까지 트위터를 이용해 실시됩니다. 앞서 알려드린 학생의 사고는 스쿨존 지역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으로
경찰의 단속과 캠페인이 스쿨존 구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준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BC 상공회의소의 존 윈터 회장이 미국 국경수비대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송의 이유는 미국 입국 시 입국 거절이 될 경우 사유에 따라 최소 5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미 국경관리 조례로 캐나다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BC주 주민들이 미국 국경을 지나다 5년 입국 금지를 통지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입국 인터뷰 중 들통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입국 이유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이들이 국경을 지나며 긴장감으로 인해 말실수 또는 경미한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거짓말의 경중에 따라 해당 규정에 의거해서 미국 입국이 평생 금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금지 결정에 캐나다에서의 항소 방법이 없어 입국 금지로 인한 피해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조치는 캐나다를 방문하려는 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사고 발생이 현실 같지 않고 때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황 상태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연구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밴쿠버 넷 운전자의 상당수가 접촉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를 경험한 이들 중 3분의 1은 다른 이가 먼저 행동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부상자에 대한 확인으로 부상자가 있을 경우 911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쉽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과실의 판단은 전문가에게 판단하도록 하고 과실이 큰 상대방에게 현금을 받거나 서로 사고를 잊기로 하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사고 현장을 보존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사고에 관련된 이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후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올해의 P&E의 더 페어 행사의 방문객 수가 총 71만 2천 관객 수를 기록, 지난해보다 5만여 명 줄었다고 합니다. 7% 하락한 수치입니다. 주최 측의 로라 발란스 씨는 두 번의 정전 사태와 주말에 내린 비가 방문객들의 수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발란스 씨는 비로 총 방문객들의 수는 줄었지만 예상했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한 방문객 수의 변화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까지 방문해준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준비한 행사를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하며 올해의 P&E 행사는 성공적이었다고 평했습니다. 부모 곁을 떠나 처음 독립을 하는 성인 남녀에게 가장 큰 난관은 적합한 룸메이트를 찾는 것과 적절한 지출 계획 수립과 실천이라고 합니다. 생활 안내책의 저자 신디 바빈 씨에 의하면 17세에서 30세 젊은 남녀들이 독립 시 자신과 맞는 룸메이트 찾기와 적정 수준의 생활비 계획이 가장 큰 어려움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빈 씨는 룸메이트의 경우 대화를 통해 생활 방식과 습관에 의한 갈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자면 아침 일찍 활동하는 아침형 사람과 아침에 늦잠을 자야 하는 올빼미족은 삶의 패턴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은 피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생활비 계획에 대해서는 가장 큰 지출인 렌트비 외에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은 독립을 했다 하더라도 가족들과의 소통의 문은 항상 열어두는 것입니다. 많은 성인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처음 독립을 하게 되면 집에 대한 향수병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바빈 씨는 이 경우 심하면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고 하니 가족들과 자주 통화하고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이용 소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휘슬러 지역에서 운영되던 개 썰매 회사의 부도로 새 가족을 찾던 시베리안 허스키 썰매 개들 중 41마리가 2일 새 가족을 찾았다고 합니다. 많은 수의 썰매 개들이 가족을 찾아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리치먼드와 뉴웨스트민스터 동물보호소로 옮겨졌었던 썰매 개 87마리 중 41마리가 새 가족을 찾았습니다. 개들의 입양을 담당하는 수 에커슬리 씨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입양 속도가 다소 느리지만 9월 중으로 모든 썰매 개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입양을 결정한 사람들이 개들의 우수성에 감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6마리의 썰매 개는 사람의 손길을 원치 않아
가정집 입양 대상 목록에서 제외하고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밴쿠버의 9월은 아직 낮 시간이 길어 주민들의 활동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활동량에 비해 짧은 밤으로 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 잠이 부족하면 건강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적은 수면 부족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피부 노화가 빨라짐은 물론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대학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잠이 부족하면 다크서클이 진해짐은 물론 눈 주위가 처져 보이거나 일시적으로 주름이 깊어 보이는 현상도 일어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슬프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만들어 그 사람에 대한 타인들의 자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인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SFU 대학이 개교 50주년을 맞아 캠퍼스 보수공사를 시작했습니다. SFU 졸업생 모임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캠퍼스 시설 중 50% 이상이 매우 낙후되어 있어 보수공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에 따르면 모든 시설의 보수를 위해서는 총 1억 6천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SFU 대학 졸업생인 줄리아 레인 씨는 학교 시설 낙후의 원인은 주정부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보수공사가 필요해도 주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학교 측이 공사 비용을 모두 마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교 예산은 대부분 학생들 지원 및 학문 연구를 위해 쓰여지다 보니 학교 시설에 대한 투자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낙후된 학교 시설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에도 해를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레인 씨는 최근 한 교직원이 두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신청한 이유가 캠퍼스 건물에 곰팡이였다고 전하며 시급한 보수공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일 오후 1시 19분경 BC주 서쪽 해안 벨라벨라 부근에서 강도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벨라벨라로부터 남서쪽으로 20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진청에 따르면 다행히 현재까지는 지진으로 인한 큰 피해가 신고되지 않았으며 쓰나미의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BC주 주민들이 지진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진청의 혼카오 씨는 BC주 주민들이 언제든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진대에 가깝게 살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 암 예방 기금 마련을 위해 사이클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사이클러들은 어린이 암 예방 기금 마련을 위해 그들의 주행 거리에 따라 암 기금을 적립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BC 어린이 병원의 행사에 참여한 클락 수상은 아이들을 위해 마음을 모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 서로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라며 암 퇴치를 위해 모인 사이클러들을 격려했습니다. BC주 농림부 페핀 장관이 농촌주간을 맞아 켈로나의 파머스 마켓을 방문했습니다. 농촌주간은 지역 농산물 애용과 농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주간으로 9월 8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각 지역에서는 파머스 마켓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BC주에서는 농업 분야가 가진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지역 농산물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한편 이번 농촌 주간 동안에는 매주 100여 개 지역에서 파머스 마켓이 열려 많은 지역민들로부터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랑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